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인덱스 메모지 세트를 만들 거예요. 인덱스 메모지는 이렇게 간단한 메모를 할 때 써도 좋고, 이름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를 사용할 때 중요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따닌의 만들기 블로그에 있는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글씨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출력 방법이 적혀 있답니다. 1번 도안부터 준비해서 메모지 케이스를 잘라줄 거예요. 우선 파란색 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더 튼튼한 케이스가 되도록 두 겹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암호종이나 준비해서 케이스를 붙여줍니다. 정말 암호종이나 준비해도 돼요. 케이스 도면 크기보다 더 크기만 하면 상관없답니다.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검은색 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캐릭터 부분은 점선을 따라 잘라도 되고 실선을 따라 잘라도 돼요. 가위질이 어려운 친구들은 점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깔끔하게 자르고 싶은 친구들은 실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이렇게 다 잘랐으면 점선을 따라 접어줄 거예요. 자를 점선 끝에 두고 접으면 더 편하답니다. 점선 두 개를 다 접으면 좋지만 혹시 어려운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만 접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메모지 케이스가 되었죠? 이제 아까 잘라둔 도안을 가져와서 앞부분도 잘라주세요. 앞부분까지 붙이면 메모지 케이스 완성! 이제 여기 안에 붙일 인덱스 메모지를 만들어 볼까요? 2번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메모지 개수가 엄청 많죠?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쓰시라고 넉넉하게 준비하긴 했는데 다 자르긴 힘드니까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만들어주세요. 5개씩만 잘라서 만들어도 총 25개니까 사용하기에 넉넉할 거예요. 이번엔 흰색 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모아서 아랫부분에 목공포를 발라줄 거예요. 책 끝에 올려서 말려주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목공풀이 다 말랐으면 케이스를 가져와서 메모지를 붙여줄 거예요. 뒷면에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덱스 메모지 세트 완성! 메모지 끝부분에 풀을 발라서 써도 되고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도 된답니다. 저는 이렇게 두꺼운 노트에 과목별로 페이지를 나눠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사용해 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